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100에서 400mm에 달하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강원 남부, 호남과 일부 영남에서는 일요일까지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4시쯤 호우특보가 내려진 충남 논산시 양지추모원 납골 땅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이 중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끝내 숨졌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을 건드린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12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는 등 반복해서 학대 살해한 계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인력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 등을 내세우며 이틀간 진행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오늘 오후 5시부로 종료됐습니다. 다만 노조는 복지부의 문제 해결이 늦어질 경우 더 큰 규모의 2차 산별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